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 닭을 큰 거 하나 압력밥에 삶아서 찐 다음에 이것을 찢었어요. 찢어서 닭게장 끓이려고 지금 한 냄비 지금 끓이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죽순도 넣고 밭에서 난 여러 가지 야채 양배추랑 대파랑 이제 여러 가지 봄동이랑 저기 배추들을 집어넣고 닭게장을 맛있게 끓일 거예요. 겨울철에는 아무튼 토스트, 빵, 샌드위치 이런 것보다는 뜨거운 얼큰하고 뜨거운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 게 최고죠. 몸도 따뜻해지고 생강마늘 듬뿍 넣고 맛있는 닭게장을 끓이려고 합니다.